안녕하세요. 지금은 오후 3시입니다. 업무 보고 잠깐 막탕 가는 길에 1호점 들렸는데 오늘 점심때 1호점이 장사가 잘 됐네요. 굉장히 지금 더운데 손님들은 그래도 밖에 세 테이블이나 계시고요. 43분이나 들어오셨네요. 일요일이라서 그런지 손님은 아직까지 꽤 있는 것 같아요. 43분이면 기존의 락다운 전에 평일 수준은 됩니다. 그리고 안쪽은 지금 식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의자랑 테이블을 싹 다 비웠고요. 동선이 멀기 때문에 일단 부페 음식들을 앞으로 가까이에서 손님들이 식사를 하실 수 있게 만들 거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주차를 못하게끔 테이블로 막아놨습니다. 여기는 저녁에 해가 지면 테이블을 깔아가지고 저녁 장사를 안쪽에 있는 테이블을 바깥쪽으로 빼서 손님들이 식사를 할 수 있게끔 서비스를 할 예정입니다. Until here이지? And then just making sure that the car can pass, so it's okay. 그래도 여기 건물주 관리하시는 분이 바뀌어가지고 훨씬 더 저희 의견을 잘 들어주시니까 조금 관리하기가 편한 것 같아요. 앞에 뷔페 마스터는 문을 닫았네요. 저희랑 똑같은 컨셉의 다른 한식당 문을 열었네요. 샤브샤브 가게도 문을 열었고요. 하이파이에서도 음식을 팔기 때문에 여기서 식사가 가능한 것 같아요. 일단 막탕 가자. 오케이. 1호점은 체크 다 했으니까. 생각보다 오늘 이렇게 땡볕인데도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밖에 11개 테이블이 2명씩 다 찰 정도로 계속 손님이 있었어요. 그게 참 감사한 일이죠. 밖에 돌아다니는 유동인구는 확실히 저번 주보다는 확 줄었네요. 앞으로 점점 더 손님들이 없어질 예정인데 받을 수 있는 손님들 한해서는 열심히 장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제가 여기서 손해보는 부분은 배달로 메꿔야 되기 때문에 빨리 배달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가자. 오늘도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시작입니다. 오늘 2호점에는 새로운 멤버가 한 명 추가됐습니다. 하이. Hello. 뉴 멤버입니다. 뉴 멤버 디자이너예요. 포토샵도 할 줄 알고 2호점 간판이랑 싹 다 해준 직원인데 지금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배달업을 시작을 할 건데 배달업 초기에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는 픽처라든지 이런 거를 정리를 하는데 도움을 달라고 제가 일당 15,000원 주고 불렀습니다. Anyway, 가자. 그만 할까? 카운터. 지금 막탄전 같은 경우에는 100명 중에 20%니까 20명밖에 식사를 못 합니다. 매장 밖은 또 50%예요. 그래서 매장 밖은 많은 분들이 앉아서 식사가 가능하세요. 1호점보다는 상황이 나은 상황입니다. 이따가 저녁에 얼마나 들어올지가 관건입니다. 2호점은 야외식 테이블이 많기 때문에 50% 받으면 그래도 손님 받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사람들이 이제 외출을 해줘야 되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도 배달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디자이너분이랑 같이 밥 한끼 하고 배달에 대해서 조금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머릿속에 그려지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0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머리가 좀 아픈데 천천히 한번 그려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이미 한식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들보다는 조금 더 편한 출발선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아, 밥도 다 먹었고 이제 전체 회의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미팅하는 거를 촬영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를 그게 모르겠네요. 2000 years. 지시 사항은 다 내렸습니다. 일반 음식점에서 하는 배달은 아니고 제 머릿속에 그리고 있던 앞으로의 사업 구상을 하나 실현해 보려고 일단 그거부터 도전을 하자고 했고요. 그게 완성이 되고 나면, 그게 자리를 잡고 나면, 그게 준비가 다 되고 나면 배달 사업을 시작을 할 거고요. 또 치킨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나면 한국 분식 쪽으로 제가 메뉴를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세 가지 스텝으로 하나하나 저희가 밟아가자고 브리핑을 했거든요. 왜냐면 치킨도 준비하고 분식도 준비하고 그리고 다른 방향의 한식 사업도 준비를 하다 보면 중구난방이 되고 더 늦어질 것 같아서 하나씩 해결을 해 나가자고 제가 브리핑을 했습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공개하기는 좀 그래서 해보고 잘 되면 유튜브에다 공개를 할 건데 지금은 어떤 사업 아이템인지 자세하게는 안내를 못 해드립니다. 다만 한식 관련이라는 것만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이 사업이 필리핀 손님들 성향에 어떤 것 같냐라고 직원들한테 물어보니 이때까지 배달 사업은 다 뜨뜻미지근 했거든요, 직원들이. 근데 이거는 잘 될 것 같다, 자신 있다 하더라고요. 만약 이게 잘 되면 지금 오프닝 멤버 한국 사람 월급만큼 챙겨줄 의향도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다 그렇듯이 처음 생각은 정말 좋아요. 근데 이게 실현하다 보면 막 벽에 부딪히고 손님 없고 장사 안 되고 이러면 점점점 하향 조정되죠, 그죠? 지금 저도 제 머릿속에서 나온 아이디어지만 잘 될 것 같은데
막상 또 꾹 열어보면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여튼 그거부터 먼저 한 3-4일 붙어가지고 사진도 찍고 음식 퀄리티도 보고 그리고 나서 준비를 해놓고 치킨으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치킨 배달은 앞으로도 한 일주일은 더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블로그가 원래는 진행이 엄청 빠르게 되고 전개가 빠르게 돼서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이번은 갑자기 생겨난 목표고 갑자기 생겨난 코로나 상황에서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배달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2호점은 지금 손님들이 없는데 1호점 같은 경우에는 야외 테이블까지 싹 다 차고 주차장에 저희가 설치한 테이블까지 손님들이 앉기 시작했다고 연락이 왔거든요. 제가 거기 가서 일을 도와주고 관리 감독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일이 더 중요한 거 기 때문에 장사가 안 되더라도 2호점에 좀 붙어 있어야 될 것 같네요. 미세아우. 예. 공부 열심히 하고 있네. 예. Now study. Is it good? Yeah, very good. I think. I think. Philippine culture. Of course, Filipino will really be success. Sir, Ekao, how about my business this one? It's good. Good. This one. Also the grab. Grab also. Yeah. Allergy. Allergy. This idea, okay? Okay, sir. Eko. Yes, sir. It will be successful or delay? I think successful. We making naming in Cebu. So, we going to Manila. Manila Plaza. 어? Manila Plaza. 야, 근데 이 호점 이거 손이 없어서 이거 월급도 못 주겠다. 어떡해? 누나 껐다 카메라 비르니 일라기 도미. 어, 이거 그거야? 한국에서 온 베이비체어. 컨테이너에 실려있던 거 지금 급하게 가져온 거예요. 이게 지금 필리핀에서 제작한 애기 의자거든요. 위태위태합니다. 엄청 가볍고 이렇게 한 손으로도 들려요. 위험해 보입니다. 확실히 한국과는 안정적이죠. 퀄리티가 아예 다르긴 다르구나. 근데 이거는 수제고 이거는 공장에서 나온 제품일 거예요. 뭐든 한국이 좋긴 하네요. 내가 너무 싼 걸 고집을 했나? 아닌데 이것도 비싸게 주고 샀는데. 일단 회의를 계속 이어나가야 되니까 카메라를 꺼야 될 것 같고요. 이따가 저녁 장사할 때 다시 카메라 켤 수 있으면 켜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끝나고 커피 한잔 하러 가고 있습니다. Not only coffee. 네. Very special bread. 근데 다이어트 해야지. Tomorrow. 구독자님들이 생각하시는 그 배달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의 연장선을 조금 더 보완을 하고 시스템을 잡고 그러고 나서 치킨 배달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굉장히 순조롭게 끝났어요. 다 같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아이디어가 말하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머릿속이 그나마 좀 깨끗해졌습니다. 3일 뒤에 치킨 배달 사업을 또 시작하게 되면 또 그때는 머리가 아프겠죠. 여기 저희 구독자님 여자친구예요. Girlfriend or 아사와? 남자친구 없어요? 남자친구 없다는데 어떻게 된 거지? Are you sure? I will tell here. 몰라? 아, 오케이. 아, 여기 조명이 좋다, 야. 내가 잘생겨 보여. 와이, 뭐야, 뭐야. 그래, 오마이갓까지 나올 필요는 없잖아. 거기다 오마이갓까지 나오냐? 섭섭하게. So you sit down there. You sit down here. I sit down here. Separate, telephone, talking. Social distance가 너무 멀어졌습니다. 지금 캔디스는 저기 앉아야 돼요. 커피 한잔 먹고 또 일하러 가보겠습니다. 이따가 뵐게요. 1호점 다시 도착했습니다. 제가 메뉴를 좀 늘리기 위해서 직원들한테 닭갈비 할 줄 아냐 라고 물어보니까 닭갈비를 할 줄 아는 직원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손이 지금 많이 다쳐 있는 상황이에요. 요리하다가 화상을 입어가지고 손을 많이 다쳤는데 제가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레시피를 알려주고 직원이 하는 걸로 해가지고 시범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꽤 맛이 한국적으로 나와가지고 필리핀 사람들이 좋아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약간 매워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필리핀 스타일로 수정을 해가지고 필리핀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끔 계량을 한 다음에 서비스를 할 예정이에요. 재료 관리가 힘들어서 그동안 닭을 손을 대지를 않았는데 치킨을 하면서 닭갈비를 손댈 수 있는 재료들이 다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메뉴를 한 가지 더 늘려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직원들에게 닭갈비를 전수를 해주고 왔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한 달 이내에 제가 레시피를 확실하게 잡아가지고 닭갈비도 서비스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야외 테이블에 서비스를 하기 시작했는데 여기 저희 이웃집 똑같은 뷔페 식당도 테이블을 두 개 밖에 내놓고 지금 장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샤브샤브도 매장 안쪽에 있는 테이블을 싹 다 밖으로 빼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네요. 저희는 손님들이 많을 거라고 예상해서 주차장 다섯 칸을 빼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테이블을 추가를 해가지고 손님들을 받고 있습니다. 거리를 많이 띄워놓으니까 비만 안 오면 장사를 할 수 있는데 혹시나 비가 오게 되면 이게 낭패겠죠?
자, 오늘은 일요일이고 어제 월급날이어서 손님들이 많은 거고요. 내일 되면 또 조용해질 건데 왼쪽에 11개, 오른쪽에 10개, 21개 테이블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네요. How many box until now? 92? 지금 92명의 손님이 왔다고 하네요. 보통 일요일 같으면 200명 정도가 오시거든요. 그래도 절반은 지켰습니다. 예전만큼은 안 되지만 그래도 현상 유지는 해야 되기 때문에 92명이면 딱 현상 유지는 할 수 있거든요. 워킹. 워킹이야? 아니, 워킹. Our employees today 50%. Our customer 50%. 90 over bar. Yeah. Customer coming. Very lucky. Yeah, that's still lucky. Another restaurant, our all the customer. They are open, but no one enter. Oh, that's why. I'm happy. I'm happy? Happy? Need to be happy. I need to be happy. Yeah. Yeah. 일단은 일 마무리하고 고잉어마저. Yeah. 아유, 다 비상입니다. 다들 비상이야. 이게 전화 이북으로 더 좋은 상황일 수도 있어요. 제가 만약에 바빴으면 배달을 생각을 안 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지금 약간의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그 여유 있을 때 배달업을 조금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튼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한번 해볼게요. 지켜봐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해줄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바이.